영어는 외래 언어에 대해서 꽤 관대한 편입니다. 외국어 중에서 재밌거나 쓸만한 표현이 있으면 그냥 상관하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에는 불어에서 유래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 콘트리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어에서 유래한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보네프띠인 것 같아요. I have a gift from Jan. It's an espresso maker. We came to be quite fond of espresso on the Amalfi Coast, so bon appetit. And your meals. Thank you. Thank you. Enjoy. I'm starved. Bon appetit. 불어의 bon은 영어의 good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appetit는 식욕이란 뜻으로 영어의 appetite는 바로 이 불어의 appetit를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현, bon appetit에서는 영어로 바뀐 표현인 appetite를 쓰지 않고 불어의 appetit를 그대로 씁니다. 불어의 appetit는 마지막 t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appetit가 아니라 appetit로 발음해요. bon voyage란 말도 있습니다. voyage는 여행이란 뜻인데 이 표현도 불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들 중에는 중국어에서 유래한 것들도 있습니다. 중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콩글리시라고 하듯이 중국인들이 중국어 하듯 영어를 쓰는 것을 칭글리시라고 하는데 이 칭글리시를 영어 원어민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롱타임 노씨가 바로 중국어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영어 표현입니다. Long time no see, Dr. Bim. How's retirement? How's your face? Long time no see는 중국어인 호구불견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말로 여기서 호는 좋을 호가 아니라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구는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이불의 불견자를 써서 호구불견인데 영어로는 원래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last saw you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직역하자면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오랜 시간이 된 상태이다 라고 하죠. 이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동양의 언어와 서양의 언어가 딱 비교되죠. 서양의 언어인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의 개념이 분명하고 시제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반면 동양의 언어인 중국어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시제도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long time no see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지 영어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칭글리쉬에서 유래한 표현을 하나 더 알아보죠. If Thanos needs all six, why don't we just stick this one down the garbage disposal? No can do. We swore an oath to protect the time stone with our lives. Hey Joe, how's the second draft of the letter coming? Great, I'm finished. In fact, I just dropped it off the agency. You dropped it off? Yeah. Can we read it? Can you print out another copy? No can do, amigo. No, I didn't use a computer. It felt more personal to handwrite it. No can do. 이 말은 중국어 불능주를 그대로 영어로 바꾼 말입니다. 아니불과 가능할 능 그리고 지을 주자를 합친 말인데 이 can do 역시 영문법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No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 하지만 it can be done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행해질 수 없다. 수동태를 써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이 밖에도 영어 표현으로 편입되지 못한 재밌는 칭글리시 표현들도 많습니다. good good study day day up은 열심히 공부하면 매일 발전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people mountain people see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인산인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long time no see나 no can do의 예를 보면은 영어 사용자들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글을 올바르게 쓰자고 하면서 외래를 종종 배격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 영어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 좀 재미있거나 쓸만한 표현이 있으면 크게 개의치 않고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의 언어는 간결성을 추구하는 반면 영어를 비롯한 서양의 언어는 좀 불편하더라도 주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 시제, 수동태 등등 문법적 정확성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어와 미드로 배우는 영어회화 재밌으셨나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